16절까지 교독 봉독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 옛날에 보면 노아지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또 소돔성이 불타는 그런 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는 죄를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심판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다루고 이제 죄를 이제 판결하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짓말 적당히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심하게 사기도 친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막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흉악하게 살인하죠. 살인하더라도 끔찍하게 해서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데, 그 죄를 심판하는 죄 중에서 제일 아주 그냥 이거는 죄의 끝판이다. 죄의 끝판이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심판하러 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였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재판은 빌라도가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냐면, 죄 중에서도 그냥 큰 죄죠.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작을 줬잖아요. 농사 지어서 다 살고, 그 다음에 소출의 일부만을 가져와라. 이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출 안 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됐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해서, 그러면 좀 줘야지, 약속한 세는 줘야지 그랬더니, 그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주인이. 그랬더니 아예 그냥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다 이 땅 농장을 차지해서 주인 돼버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사건은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고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죄인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N번방 그러면 조씨 이래가지고 이렇게 먼저 잡아다 조사를 하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또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가 언제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근데 이제 재판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의 실상이 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 재판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까지를 그 죽인 그런 죄, 그 재판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여기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그랬는데, 근데 이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동시에 받아야 될,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죄를 더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이 서야 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서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31절에 다시 말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이거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망을 움켜쥐고 있고, 사탄은 죄를 움켜쥐고 있고, 사탄은 죄인들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이거를 파괴시키잖아요. 선악과 먹어. 그러면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그럴 거야. 엄청난 거짓말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든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준 이 세상을 감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의 반역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탄이 임금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쫓겨났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 왕국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사탄이 조정해가지고 이제 가론유다도 자기 수중에 넣고, 사탄이 들어가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리고 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뭐 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선동하죠. 야, 니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면은 기득권도 없어지게 되고 니들은 뒷전도 밀려나서 재미없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선동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만두면 안 돼. 예수를 죽여야 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이 공작이,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 공작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이상 이렇게 공생애를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고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무르익어서 막 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게 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은,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자기의 임금,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슬피 우는 사람들은 몇 없어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얼마 없는 이런 사람들만 그랬지,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승리했다, 사탄이 이겼다, 예수님은 처형당해서 죽었어, 없어졌잖아 라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그날 아마 밥 잘 먹었을 거예요. 금요일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안도의 한심을 쉬었겠죠. 휴,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놔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긴 거다라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선동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뒤에서 누가 좋아했을까요? 임금이 누구예요? 왕이, 왕초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금요일, 토요일까지 아주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뒤집어지냐면 3일째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죠. 이제 이 사건이 역전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고 사탄이 깨지게 되고 사탄이 패배해서
도망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그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의 전투자며 전투, 전쟁이잖아요. 부딪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공격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 이긴 줄 알았더니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리고 예수님이 이긴 사건으로 종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발꿈치를 상했기 때문에 피는 좀 흘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이랬지만은 예수님 살아나셔서 상처는 입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 됐냐면 결정적으로 머리가 깨졌다. 네, 머리 깨지는 거는 생명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해서 물러가게 됐다. 교회는 이기게 됐고 교회는 승리하게 됐다. 십자가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말할 때 이 십자가는 보면 그야말로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십자가,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승리의 상징, 그런 상징이 돼버렸어요. 십자가의 그 승리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노예 해방 사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임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잖아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붙잡혀 있었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었거든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멀리 애굽에까지 가서 노예 시장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 주인이 돈 주고 노예를 사러 왔죠. 누가 샀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이 돈 주고 노예를 샀죠. 그래가지고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돈에 팔린 사람이라 그래서 그 집에서 노예로 살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고 죄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렇게 막 끌고 다니다가 에이 이제는 늙어서 일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죄의 노예거든 죄. 그러니까 야 죄 좀 지어, 죄를 좀 지어봐라 해서 처음에는 바늘도둑을 합니다. 그 나중에는 소도둑도 합니다. 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점점 길들여지면 노예되거든, 노예. 그 막 마약 먹는 사람 뭐예요? 마약의 노예예요. 예, 마약이 시키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그 다음에 왕노로 사는 사망 가운데 붙들려 있고, 근데 그 후에 임금님이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붙들려서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고,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의지가 없어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부 다 폐기처분돼서 사망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노예 해방, 죄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이런 것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이렇게 가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거룩함과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기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왕노릇했던 사탄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게 될 때 교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긴다, 그 다음에 임금님을 세상의 임금,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이기고 그 다음에 사탄을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는데
내가 땅에서 들려야지 들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들려야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죠. 자, 들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높이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높이 세우는 거를 이렇게 세워서 들리는 거죠. 여기서만 안 보이잖아요. 바닥에 있으면 보이시죠? 이렇게 새벽인데 신기합니다. 이렇게 들어 멀리서도 보시라고요. 멀리서도. 자, 요거 들린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불뱀 사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멀다고 너무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투덜거리다가 불뱀의 공격을 받게 돼요. 뱀의 공격을 받게 돼요. 뱀은 사탄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불뱀은 맹독성이거든요. 사람이 독이 올라가지고 열이 나면서 급사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죠. 한둘이 아니라 뱀이 와서 왕 물어버리니까 난리가 지금 뭐 코로나 이상으로 급하게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더 응급하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또 살려야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살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나무 장대에다가 이 장대 위에 노뱀, 구리뱀을 달아요. 구리뱀을 달아서 그거를 바라보면 이제 죽지 않는다. 사는 방법.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뱀에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워져서 처형대에서 올라가서 처형을 당해야지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죽어야 될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십자가. 그게 들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공중에다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에다가 묻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묻었으니까 이건 내려가서 덮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게 다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흙으로 돌아가서 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세워서 들림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면 또 부활시켰죠. 그러니까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살아나더라도 이렇게 살아나면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로? 원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원래 자리 영광의 자리 거룩한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을 올리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무너지는 사건 혹은 후퇴하는 사건 혹은 이렇게 안 보이는 사건 혹은 이렇게 땅에 묻혀지는 사건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 들리는 사건 그래서 나중에 부활 승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다 이죠.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끌겠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무 데나 안 앉죠. 이렇게, 어른들하고 우리 대가족 제도에서 이렇게 하면 식사할 때 모여라 그러면 한 가족이 모여서 하잖아요. 지금은 안 모이죠. 각자 혼자 밥을, 혼밥을 먹고요. 오라고도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식구들 모여라고 하면 다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집안에 제일 연장자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계신다. 뭐 할아버지에도 뭐 증조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겠죠. 할아버지 계신다 그러면 할아버지 앉는 자리가 어딜까? 제일 좋은 자리지. 저 어디 구석에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옛날에 보면 부엌이라 해가지고요. 안방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고 부엌대기 이런.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가 뭐냐면 어른이 앉는 자리예요. 그 왕국의 제일 중심 자리가 어디냐면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수도를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매립지, 우리는 막 이런 매립지 같은 데다 도시를 막 이렇게 하고 송도, 거기 막 갯벌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뭐 송도해서 좋은 것처럼 여기는데 그 사람 살기 별로 안 좋은 데입니다. 뻘 메꿔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저쪽에 우리 난지도도 뭐 그 쓰레기 버렸던 그런 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막 생태공원이라고 그러고 자랑하는데
파헤쳐보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 왕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양이다 그러면은 왜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까? 그 목숨 건 사건입니다. 예. 고려시대 때는 개성이 중심이에요. 근데 새로운 왕국에 들어섰으면 거기다 놔두면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데다가 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 안에도 사대문이 있으면 사대문 안에도 제일 중심에 종로 중심에 경복궁. 그 경복궁 중에서도 어디예요? 근정전, 뭐 이렇게 왕이 집무하는 그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궁궐에도 보면은 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 앉는 자리가 제일 권력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땅에서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아주 그 죄수를 달아서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십자가인데 어떻게 여기에 왕의 보좌가 되느냐.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일하시는 왕의 보좌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왕노로 사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을 실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는 왕의 보좌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왕이 있는 그 왕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크게 과거급제에서 벼슬을 해야지 출근하는 겁니다. 청와대 가서 앉아보는 게 주인이 그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국회 들어가려고 국회의원 막 선거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려고 청와대 들어가서 주인 해보려고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즉위하시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릴 때 제일 중요한 자리는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왕이 일하는 자리고, 왕으로서 취임식을 해서 즉위식을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왕이 됐는데 슬그머니 뒤에서 와서 임명장도 없는데 나 왕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식으로 내가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인정받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하더라도 다 절차가 있어서 취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세상의 왕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파괴시키고 머리를 깨버리고 이제 왕권을 되찾아서 내가 여기 앉아서 일하겠다,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지는 사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보좌 올라가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시냐 할 때 십자가에서 일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전 세계죠. 모든 사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의 인구가 뭐 10억이면 10억 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십자가에서 높은 곳에 달렸기 때문에, 상징적으로요. 십자가 높은 곳에 달렸기 때문에 내려다보는데 시야가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낮은 곳에 묻혔으면은 아무도 못 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끈다 할 때 교회 예배당에서도 높은 자리가 바로 강단이잖아요. 이거는 성도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올려놔야 되지. 만약에 이게 여기 내려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성도를 쳐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렵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십자가는 높은 곳에 세워지고. 자,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렇게 위치상의 높은 곳도 높은 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렇게 팔을 벌리죠. 예, 팔을 벌리게 되는데, 만약에 팔을 벌리지 않고 그냥 뭐 뒤로 묶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이렇게 품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서 내려다봐서 모두를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다.
믿는 자를 다 내가 품겠다.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러니까는 나에게로 다 이끈다라고 할 때 약속된 게 뭔가 하면 바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끌어서. 그러니까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끌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잖아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런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끌어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제 병도 안 걸리게 해줘야 되지만 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뭐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긴급 뭐 생계 보조금 이래가지고 뭐 10만 원 준댔다가 막 그것도 경쟁입니다. 100만 원 준댔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 이끌어가지고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줄 수 있는 최후의 선물,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명을 찾는 거, 부활의 생명, 영생이거든요. 그럼 밥 먹는 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가지고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뭐 마시는 거, 그거 다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를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이 나쁜 임금 아닙니까? 나쁜 임금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임금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다 나에게로 와라. 다 나에게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복지가 있죠. 복락이 있죠. 그래서 화평이 있고 거기에 번영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수고로운 거 다 받아줄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세요. 다 오라. 죄사함 줄 수 있죠. 나에게로 다 오라. 의식도 다 줄 수 있죠. 나에게로 다 오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죽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도 줄게. 영원한 생명도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구원 얻어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 뱀의 머리를 깨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지만 털고 일어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면 우리 뒤에 앞날 미래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거거든요. 저주받아 죽을 때 그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슨 왕이 메시아가 왔는데 저렇게 죽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했는데 다윗 그러면 왕 중에서도 이상적인 왕이거든요.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는 전쟁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막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는 게 주전 165년에 그 수리아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더럽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커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카비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방인들 더러운 거를 우리가 무력으로 이긴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게 잠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왕의 재현이 되거나 혹은 뭐 마카비의 재현이 되거나 뭐 이런 게 대해서
지금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 어떻게 해치워가지고 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나무에서 피를 주르르 흘리면서 저렇게 맥없이 죽어가는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말하냐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를 자 3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율법이라는 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계신다 죽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돼 불사조가 돼야 돼 메시아는 이제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신천지도 보면은 이만희 얘기를 할 때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TV에서 막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놀랬다며 거의 90인가 지금 나이가요. 하여튼간에 노인이 뭐 그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안 죽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잘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노인이 막 그러니까는 좀 이상하다.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지 않는 불사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고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하고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그런 인자,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더래? 라고 이제 불신하는 거죠. 그거를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교인이 되지만 예수님을 진짜 영접 못하면 교인 못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보면서 그거 못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보라 세상들 지키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구약성경 유대인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죽는 것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지만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것도 부활이 되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났으니까는 실패다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는 거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자가 뭐하러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죽더라도 어떻게 그 험악한 그 죄수가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는 그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 죽는데 우리 침이 안 맞아 이해 못하겠어 그거 좀 하지 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교인이 되는 거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십자가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높아진다는 것.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왕국을 깨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 그거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 진짜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전쟁을 또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 진짜 교인이 되는가 그러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뭘 이깁니까? 죄를 이길 겁니다. 뭘 이깁니까? 사망을 이길 겁니다. 뭘 이깁니까?
우리가 붙들렸단 말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녀가지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는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고 해방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은 이기는 주간인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이겨야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알아야지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거짓말쟁이들은 14만 4천 신천지에 들어가서 영생한다. 그 첫째가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거기 십자가가 있나 없다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으면 신천지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나중에 십자가가 있으면 영생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 해요? 전도를 안 하면은 못 들어간다며 거기에. 그래서 30만이 된 거예요. 난리에 난리. 전도 특공대가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받은 거지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하나 둘 해가지고 못하면 100만원 벌금 물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14만 4천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면 모두가 다 영생하는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영상 중에 이런 거 봤는데요. 그 하나의 전도가 공로가 된 거죠. 그걸 너무 강요해가지고.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무슨 빛의 군대요? 빛의 군대? 이만희 군대가 빛의 군대래. 그러고 훈련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극기 훈련 같은 거 많이 시켜가지고 20대 여성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20대 여성이. 눈이 한 뭐 막 근 몇십 센치, 1미터가 쌓여 있는데요. 거기에 행군하러 간 거예요, 산에. 그래서 저체온으로 쓰러졌는데 심폐소생했는데 못 살아 죽었대. 그것만 아니고 온갖 뭐 그 막 3일씩 잠도 안 재우고 그런 군대식 훈련을 한대. 근데 그건 왜 가나 몰라. 신기해. 뭔가 이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면은 죽기 살기로 가는가 봐. 그렇게. 그런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왕국 백성에 대해서 선물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과 어둠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십자가 얻기 전까지는 어둠이 지배했어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라. 근데 십자가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빛이다.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이제 변화가 됐죠, 어둠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있을래, 빛에 있을래,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어둠에 있으면 안 되죠. 어둠 뭐예요? 사탄의 왕국인 거예요.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여기서 다니지 말고 여기로 좀 오라, 이거죠? 시급하다, 시급하다, 빨리 와라. 이게 일상적인 생활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요, 낮에는요,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놀이터 잘 놉니다. 근데 해가 어둑어둑 지게 되면 집으로 들어와요. 그게 안 되면 애가 아니야. 근데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도 하루 종일 살다 보면은 고달프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낮에는 참을만 하거든요? 근데 밤이 됐는데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서글퍼. 그래서 노숙자 되면 진짜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혹독한 상황에서는 이 어둠은요, 그야말로 사망입니다. 한겨울에 해가 있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해 떨어졌어요. 어디에 길거리 헤매고 다니다가는 동사 죽어버려. 어둠에 다니는 거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사망으로 가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왕국을 청산하고 빛의 왕국을 내가 건설해서 내가 바로 빛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무지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왜 그 어둠 가운데서 계속 다니려고 하느냐. 빨리 어둠에서 빛으로 와라. 시간이 급하네. 머뭇거리면 안 되겠네. 결단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해라.
빛의 왕국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런데 이 빛을 그 이만희 같은 데 쓰잖아요. 신천지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동해서 빛을 청산, 어둠을 청산하고 빛의 나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더 지체하다가 오늘 밤이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오늘 밤 어둠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탄의 왕국, 사망의 왕국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급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사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세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기세요. 급해요. 교회가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승리의 사건과 이 예수의 왕국의 사건을 급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다가 어둠 가운데서 그냥 숨을 거두게 되면 그 사람은 끝내 어둠의 자녀로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승리고 생명이다. 지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복음이 되길 바라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물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